저희가 어제 또 우리 셰프님 오시고 굉장히 많은 또 재료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먹어본 왕 유부초밥에 위에 올라가는 토핑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다채롭고 그거에 또 반해서 사람들이 좀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또 그 똑같이 또 한번 따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재료를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 저희가 어떤 재료를 또 저희가 갖고 왔을까요? 우선 A+에 있는 식재료들로 다 준비를 당연히 했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유부. 유부. 네. 네, 가장 포인트죠. 네. 네. 이 유부는 처음에 이 유부를 개발할 때 제가 애플에서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참여를 했었고요. 네, 네, 네. 기타 다른 업체들 유부에서는 그 약맛이 좀 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보존료 맛.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심하게 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요 제품은. 에이프라이스에서 준비한 제품은 그런 맛이 안 나요. 약맛이 나지 않고 정말 그 유부의 맛 그리고 그 간장의 진한 맛. 네. 그런 넉넉한 풍부한 맛이 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유부는 다른 유부들보다 질감이 좀 있습니다. 두께감이 좀 있어서 네. 찢어지거나 터지질 않아요. 네, 네 저도 가끔씩 집에서 우리 애기 때문에 유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부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밥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죠. 아이들도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찢어지고 네. 그런 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한 제품입니다. 아, 네네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수입을 한 유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올라가야 되는 이제 토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토핑을 어저께 좀 고심 끝에 또 한번 또 이렇게 선정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핑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예, 예, 예.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 예. 여러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게살입니다, 게살. 이게 진짜 게살. 진짜 게살. 네네. 처럼 보이죠? 네네네. 네네네. 게살하고 아주 똑같은 형태. 똑같은 형태. 네, 근데 이따가 맛도 한번 봤지.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로 게맛이 납니다. 정말 게맛이 날까요? 정말 게맛이 납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의 뭐 그 어묵 아니 뭐 크레미나 이렇게 네. 맛살처럼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게 아니고 아, 정말 개 형태대로 이렇게 그 뭐야 패턴들이 다 네. 달라요. 찢어지는 게 아예 네네네. 그냥 개가 찢어지는 거죠. 개가 찢어. 네,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잘합니다. 네네네. 개가 찢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토핑으로 올리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낫또. 낫또. 네. 네. 우리 또 베지테리언들이라든지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런 재료를 올려준다 그러면 네. 예, 또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건강에도 또 네, 그렇죠. 괜찮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코와사비. 네, 타코와사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코와사비. 그렇죠. 예. 타코와사비도 네. 그 제가 그 타업체의 타코와사비도 여러 번을 먹어봤는데 네. 좀 맛이 달라요. 많이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에이프라이스 거가 맛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맛이 좋습니다. 정말 네. 신선하게 저희가 그렇죠. 예,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선하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타코와사비가 아주 맛이 네, 아주 맛이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원래 타코와사비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네. 에이프라이스 타코와사비를 만나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는 이 제품을 예, 바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저희 타코와사비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1등 공신 예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점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 에이프라이스가 만든 규동 예 규동 바로 뽑기만 하면 되는 네 바로 규동. 볶아서 바로 위에다가 올릴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렇죠 네 규동 소고기를 같이 해서 양념을 해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바로 규동.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과 팬과 손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불닭.
불닭! 야, 불닭.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어제 저희가 먹은 것 중에 매콤한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몇 개 있었는데, 네, 김치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김치 있었죠. 네, 김치 좀. 예, 네. 네, 좀 그랬어요. 아, 예, 맛이 좀. 아.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불닭으로 또 맛있는 네. 매콤한 걸 준비해드릴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명란. 네, 명란. 예. 우리 명란 아끼지 않습니다. 팍팍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명란은 저희가 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파지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정도의 파지쌀이기 때문에 파지쌀을 사용하시면 좀 더 단가 면에서도 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은 예. 차슈. 차슈. 네, 슬라이스 차슈인데요. 이거 네. 다. 작게 썰어서 네. 투표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안 그러면 네.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좀 길게 썰어서 뭐 식감을 좀 더 내는 것도 네네. 방법일 것 같아요. 비주얼도 굉장히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냉동 옛날 고명 지단. 네, 지단이죠. 네, 여러분들 네. 아, 그 프랑스 축구 선수 지단 아시죠? 네. 네. 그 선수가 즐겨, 네. 네, 즐겨 먹었다고 네. 하는 전설을 네. 살짝 예,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단은 네,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좀 더 증대시켜 주실 거고요. 네네. 네. 지단. 자,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 새우. 네. 칵테일 새우. 네. 새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질이 있는데 이 바질 페스토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질이라고 바질 또 페스토. 어떻게 예 바질 새우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실까요? 바질 새우를 만들어 볼까요? 예. 예.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간장 새우장. 네. 간장 새우장. 간장 새우장. 네. 네. 네, 간장 새우장.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냥 네, 바로 얹으면 돼요. 얹으면. 네, 바로 얹으면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간장 새우장 있고요. 자, 그리고 에이프라이스의 또 가장 마스코트, 네, 오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뎅, 이와시버거. 아, 네, 이와시버거. 네, 정어리로 네. 만든 오뎅인데요. 네, 정어리 오뎅. 이게 생긴 게 딱 패티처럼 생겼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버거 패티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맛있게 또 투표를 올려서 네, 여러분들 네, 만들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지금 셰프님 한 11가지 정도의 지금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그럼 11가지에 대한 어떤 토핑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다 쉬운 거죠? 아유, 완전 쉽죠? 네, 쉬워야 됩니다. 아, 완전 쉬워요. 네, 쉬워야 뭐, 되고 제가 제 딸 데리고 와서 내가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리고 간편해야 됩니다. 아유, 완전 간편하죠. 네, 간편해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밥이 또 준비가 됐어요. 자, 우리 그 유부초밥에서 또 핵심 포인트인 샤리를 좀 만들 건데요. 뭐 샤리를 또 어저께 보셨죠? 오늘 실망하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샤리를 정말 맛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샤리를 또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셰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윤기가 나도록 예. 비벼줘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이번에 에이프라에서 새로 수입한 스시스입니다. 예. 맛이 굉장히 예, 좋고요. 일본 긴자에 있는 유명 초밥도 이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시스의 이 끈적끈적한 이 느낌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이게 비중이 아주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비중이 높은 높을수록 네. 네, 단가가 많이 높아요. 네. 그리고 맛도 풍미도 좋다는 얘기겠죠? 네. 혹시 지금 지금 붓고 있는데 밥이 지금 열기가 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시 네, 밥이 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밥을 네. 바로 지은 다음 네. 네. 가장 뜨거울 때 비벼야 네. 네. 그래야지 쌀이 이 스시스를 쭉 빨아당기거든요. 네, 쭉쭉 빨아당기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손님들이 예. 마지막 식사하실 때 딱 네. 쌀알을 이빨로 딱 씹을 때 그 네. 터질 때의 그 향과 맛이 네.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저께 그거를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이제 본 건데요. 밥에 어떤 윤기나 이런 것들도 없었지만 차가웠었고 그렇죠.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미에 좀 적어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실망을 했던 많이 실망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밥에다가 지금 스시스를 넣는데요. 저희 지금 이 스시스가 정말로 맛이 지금 괜찮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몸소 이따가 또 먹어보면서 그렇죠. 예,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이 딱 준비가 됐어요. 안 돼, 아직 안 됐네요. 안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먼저 스시를 붓고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리가케를 아 네 후리가케 네. 후리가케를 넣어서 네. 작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후리가케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후리가케도 좀 A프라이스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후리가케를 네, 먼저 스시를 다 비벼준 다음에 후리가케를 마지막에 네, 충분히 비벼준 다음에 후리가케를 위에다가 또 뿌려줍니다. 예, 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네, 네 아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섞어줍니다. 네, 또 비벼주시고 향기 좋다. 네, 아, 향이 지금 또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네. 여러분 후리가케를 또 너무 많이 쓰면 네. 예, 네, 그 후리가케마다 각기 그 맛들이 있어요. 뭐 김 맛도 있고 와사비 네, 맛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김 맛을 추천을 하고요. 네네네. 또 우리 또 정서에는 또 김 맛이 또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감성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김 맛.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스시스를 가지고 이 샤리를 만들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밥과 스시스, 후리가케. 네, 후리가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밥을 가지고 이제 유부를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이어서 또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샤리가 좀 준비가 됐어요. 아주 맛있게 지금 또 밥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밥을 가지고 또 앞에 좀 유부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유부를 가지고 또 토핑이 쫙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어우, 지금 어저께 저희가 봤던 비주얼하고 이게 훨씬 더 지금 보면 색감도 좋고요. 아리따리하고 아주 보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부를 가지고 이제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직접 저희 셰프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부가. 네. 있는데요. 유부는 이 우리 에이프라이스께 질감이라든지 이런 단단함이 네. 이런 엣지 부분이 네. 단단해요. 네, 보시면 잘 찢지 않습니다. 예, 지금 찢어지지도 않고요. 네. 당겼는데 네. 네, 아주 색감이 균일하면서 예. 네. 다른 제품들은 여기가 네.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네. 여기가 엣지 부분이 얇아요. 아, 네. 잘 터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네. 이 유부 찢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프라이스에 네, 아, 보기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네. 유부를 이렇게 잡고, 네, 잡고, 네. 밥을 네, 국물 정도 말아서, 국물로, 예, 말아서, 예, 안에다가 쏙 집어넣는데, 네, 넣는데, 네. 밥을 여러분 너무 꾹꾹 누르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네. 밥이 그 떡 젖힌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식을 때 밥이 너무 네. 딱딱해져 버려요. 아. 그래서 안에 공간이 좀 있어야 돼. 공기가 네네. 들어가야 되는. 네. 오솔도솔하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네. 밥을 미리 이런 식으로 네네.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 지금 위에다가 바로 토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밥을 먼저 유부 안에다가 넣어서 왜냐면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주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종류죠. 그래서, 네, 종류죠. 그래서 네. 밥만 먼저 네. 네.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이번에 그래서 밥을 네. 유부에 네. 유부 네. 끝까지 넣는 게 아니고 살짝 네. 밑으로 야. 조금 밑으로, 네. 토핑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밥도 네. 아래를 이렇게 엣지를 네. 잡아주고 네. 각을 딱 각을. 잡아서 네. 네. 이런 식으로 밥을 네. 먼저 미리 쭉 만들어 놓습니다. 네.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예.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그렇죠. 중요한 게 또 있는 거죠. 보관을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또 손님들한테 또 그 최선의 또 신선함을 그렇죠. 또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네. 어, 모양이 너무 예뻐요. 셰프님 손이 아랫다고 씁니다. 아유 네. 어, 이거 뭐 19분 가는 것 같아요. 아랫돌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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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샤리를 만들었고요. 유부를 넣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 또 간단하게 안에 또 이제 샤리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준비할 게 따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 보시면 사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토킹 재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토킹만 올라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 사장님들께서 아니면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토핑 재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토핑만 올라가면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오이 썰어놔봤고요. 네. 네, 오이도 있고 그리고 이건 꽈리 고추예요. 꽈리 고추. 왜냐면 청양 고추는 너무 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매운 맛을 아주 조금 낼 수 있는 꽈리 고추 준비했고요. 네, 꽈리 고추. 그래서 매운 맛을 더 빼고 싶으면 찬물에 네. 한번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네. 피망입니다. 네, 피망. 피망에 그래서 네. 향긋한 맛을 좀 넣어서 업하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야채도 뭐 준비할 게 뭐 많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네. 여러분들이 만들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팥빙을 가지고 저희가 초밥을 또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이쪽에다 한번 가지런히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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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규동 고기, 규동 양념이 그렇죠. 되어 있는 고기를 살짝 볶았는데요. 물을 얹으면 돼요. 네, 올리고, 네, 올리시면 가지런히 또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규동을 가지고 유부초밥 한 개가 또 완성이 됐어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그쵸? 엄청나죠? 지금 규동이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요? 네, 그렇죠. 네, 규동 하나 주면 됐고. 네. 다음! 다음! 네, 바질새우. 네, 바질새우. 자, 새우, 바질새우는 어떻게 뭐 조리를 저희가 아까 전에 아유, 예. 다 부르잖아요. 네, 페이스토 가지고 새우를 볶아서 네, 이렇게죠? 네. 판매하고 있는 홍어치즈라고 굉장히 얇게 썰은 부채예요. 치즈를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소고기요. 예, 불쇼를 또 보여주시네요. 네, 후추로 살짝 쫙 이렇게 이런 뭐 약김이라고 하는데 네. 구운 듯한 느낌. 네, 구운 듯한 느낌의 유부초밥 하나가 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야 이번에 또 비주얼이 또 이게 상당히 또 좋네요. 알록달록하고 하얗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질새우 주문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한번 좀 가도록 할게요. 아, 세 번째 불닭 나왔어요. 네, 불닭. 와, 네, 이제 많이들 또 네, 요즘 또 한 인기를 입고 있는 매운맛을 또 가득 시켜주는 불닭을 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도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까 네. 우리 그 봉 기동 그 제품에 네 제품 자체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볶아서 네. 여기다가 불닭도 이게 맵잖아요. 예. 이것도 예. 치즈를 넣어서 살짝 구워주면 아, 맛이 치즈 불닭의 맛도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치즈 불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유부초밥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우유 넣은 다음에 네, 또 이거 다 녹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일주일을 이렇게 세운 듯이 세운 듯이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만들면 또 하나가 또 완성이죠. 불닭을 가지고 네, 자 이게 세 개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 개 만드는 시간이 지금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네. 계란입니다. 계란. 자 이번엔 계란. 자 계란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계란 안 어렵죠? 네, 계란 지단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렌지만 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렌지만 돌릴 계란인데. 계란만 너무 심심하니까. 네. 피망을. 네, 피망을 여기다가 살짝 올리고. 피망을 아주 얇게 썰어서 길게 정리해 썰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란을 예쁘게 이렇게 좀 뭐 흘러내려도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럽게 또 이제 후추가 또 자연스럽게 좀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아까 남들한테 명란마요 있죠? 아 명란마요. 네네. 이렇게만 하시면 뭐 계란 후추밥이고. 마요가 계란 명란 마요인가요, 계란 명란 마요. 네, 계란 명란 마요. 네, 굉장히 예뻐요 지금. 그죠? 네네. 네. 그 명란 파리사라고. 그렇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오타코 마요소스라는 그걸 네. 섞어서. 섞어만 줬죠. 네, 섞어만 준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네. 자 다섯 번째 한번 다섯 번째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밥을 하나 꺼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와시 버거라고 하는 정어리 오뎅입니다. 아 정어리 오뎅. 네. 오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 우리 셰프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오뎅이고요. 네네네. 네. 에이프라이스의 오뎅 중에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정어리 오뎅. 이와시 버거라고요. 네. 이거를 통째로 네. 올려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채를 굵게 채를 썰어서요. 굵게 채를 썰어가지고 백한 맛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이 오뎅도 네. 치즈하고 잘 어울려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많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 취향 조절 하셔야 돼요. 아, 치즈가 치즈를 네. 치즈를 가지고 또 살짝 불맛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또 다섯 번째 저희 이와시 버거를 가지고 만든 이와시 버거 또 유부 초밥이 또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아 간데 지금만 딱 봐도 셰프님 너무 지금 비주얼이 좋아요. 좋죠. 네 앞으로 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 이번에는 우리 에이프라이스에서 판매하는 차슈예요. 차슈. 네. 차슈. 다 조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냥 네. 전자레인지만 살짝. 이거를 좀 잘라줄게요. 네, 잘라서 이렇게 네. 먹기 좋게 잘라야 되겠죠. 먹기 좋게. 네. 여러분 이게 네. 너무 짧게 착을 치면 네. 이 유부초를 먹다가 자꾸 떨어져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길게, 좀 네. 길게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먹기가 편한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썰어져 미리 썰어서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미리 썰어서 넣어. 네, 미리 다 썰어 놓으시고. 썰어놓은 그 차슈를 위에다가 그렇죠.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올려주시고, 네,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네. 이 차슈 자체를 네, 차슈 자체에다가 위에다가 토치로 그렇죠. 살짝 돌려주신 한번도 네, 살짝 토치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죠. 네 지금 군 향이 너무 맛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꽈리고추. 네, 꽈리고추. 잘 어울리겠죠? 네, 꽈리고추 잘 어울리겠죠. 느끼함을 좀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꽈리고추도 살짝 위에다 올려서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또 초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지금 뭐 지금만 봐도 지금 저는 이 손이 계속 가고 있어요, 셰프님.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번째. 네. 자 지금 저희가 여섯 번째까지 만드는 시간이 불과 지금 한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낫또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용을 해볼 건데요. 낫또를 이제 토핑을 할 건데요. 네, 낫또를 비벼주시고 비벼주시고요. 네, 비벼주시고 낫또는 네. 여러분들 워낙 건강식이고 네.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네. 에어프라이스 제품은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네. 일단 오일을 이렇게 좀 하나씩 깔아주시고요. 네. 낫또는 네. 네, 그래서 좀 상큼한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네. 비주얼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낫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지금 네. 저희 유부 초밥 안에 들어가 있는 간하고 또 맛있게 또 버무려진 샤리 향 때문에 그렇죠. 예, 낫또의 향이 조금 더 죽어서 오히려 또 못 드시는 분들도 그렇죠. 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낫또에 호기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 이 낫또가 좀 올라가니까 굉장히 또 비주얼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낫또. 예, 낫또 여기다 놔뒀어요 지금. 예, 놔뒀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 자, 다음 진행할게요. 자, 다음 유부초바 이번에 여덟 번째 갈 건데요. 네, 여덟 자, 번째. 여덟 번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미. 자, 크래미. 대망의 크래미. 자, 대망의 크래미. 아, 저는 이 크래미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 크래미는 정말 예. 정말 기대했습니다. 예, 크래미도 아주 예. 예, 오일을 살짝. 오일이, 크래미 안에 예. 저도 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성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염분도 예.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크래미를 올릴 때 이 오일을 넣으면 염분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염분을 좀 잡을 수 있는 네. 오일을. 그래서 네. 이걸 칼로 자르려면 네. 모양이 너무 네. 인위적이죠. 인위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줄 뜯는 거예요. 아, 그냥 네. 팍 이렇게 게살처럼. 이야, 정말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정말 이거 게살 같아요. 게살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게살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준비되어 있는 계란 지단 있죠? 네, 지단. 네. 지단은 네. 올려주면 색감이 네. 네. 아주 지금 색감이 지금 보면 배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네,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네. 위에다가 해동이 되어 있는 그렇죠. 네 크래미 그 그렇죠. 뱃살만 올려서 딱 해놓고 지금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어제는 어떤 그 약간 지금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위적인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네네. 너무 자연스러운 맛으로도 보이고요. 너무 네네. 건강미도 좀 넘치고 네, 네, 여러 가지 맛과 그런 보는 재미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네, 너무 좋게 느껴져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아홉 번째 한번 드리고 아홉 번째 타코와사비. 자 타코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타코와사비 좋아하시면 타코와사비는 무조건 오이 넣어야 돼요. 네 그렇죠. 타코와사비는 뭐 오이도 괜찮고 뭐 양파 이런 것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이 여러분 이렇게 썰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네 손님들이 이걸 드실 때 네. 이게 다 조각조각 나 있는 제품들이면 네. 뭐 토핑들이 조각조각 있는 토핑들이면 네. 다 떨어집니다 먹다가. 아. 그래서 이 길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붙여서 네. 잘라서 드실 수 있도록 네. 그거 하나 유의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코와사비인데 네. 타코와사비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네. 에프레스 제품 타코와사비 네. 정말 맛있어요. 타코와사비 정말 맛있죠. 네. 지금 아주 또 이제 타코와사비를 하나 올려서 네, 또 이렇게 또 끝냈습니다. 아홉 번째. 네. 자, 아홉 번째까지 해서 타코와사비까지 이제 마쳤는데요. 다 이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열 번째. 자, 열 번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지금? 지금 얼마 걸리죠? 제가 봤을 때는요, 한 3분 30초 정도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간장새우장. 네, 간장새우장. 한 마리를 통째로 넣는 것보다요. 예, 예, 예. 배를 네. 잘라요. 간장새우장 지금 이번에 이제 껍질을 좀 제거를 한 거죠 저희가. 네, 껍질 제거를 한 거죠. 제 껍질을 좀 제거해 놓고 가운데 배를 갈라서 이런 식으로 네, 뿔같이 만들어놨네요. 네. 네, 아 예뻐요. 이렇게 괜찮죠? 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에 간장새우장 뭐 간장 맛이 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고추 토핑을 올려도 되고요. 네, 뭐 오이 토핑을 올려도 되고 고추 토핑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네, 꽈리 고추를 가운데다가 편하게 딱 올리면 저희가 어저께 간장새우장을 먹어봤는데 간장새우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보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어제의 그 왕 유부초밥들은 예. 뭔가 다 갈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
볼륨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볼륨감을 준 음식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비주얼 깡패죠 이게. 그렇죠. 어제 거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거 비교해 보신다면 아마 확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11번째. 명란 마요. 네. 파리 명란과 오타코 마요 소스만으로도 만든 네. 이거를. 그죠? 네네. 이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네네.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거 자체를 불을 내가지고 예, 불만 조금 있으면 예, 훨씬 맛이 약간 구운 명란 그렇죠. 느낌도 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네, 와. 이렇게. 이렇게. 정말 다릅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예, 조민수. 아, 네. 정말 비주얼이 확 달라졌어요. 완전 다르죠? 네네네. 네. 요거는 뭐. 네. 냄새. 스매. 지금 죽겠어요. 네. 장난 아니야. 네. 여기 이제 뭐. 파리고추. 파리고추를 올려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딱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안 올려도 다 상관은 네, 안 올려도 상관은 없겠죠. 네, 명란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가지의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냥 손이 가는데 이거는 뭐 어제랑 비교했을 때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비주얼이 아, 나 이거 와 이거 우리 매장에서 판매해야 돼. 지금 단일 키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자 단일 키친 최고의 메뉴가 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런치 식사로서 최고인데요. 네네네. 아 좀 비주얼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지금 열광할 수밖에 없을 만한 비주얼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